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우영판 녹화단인 수요일인 오늘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신제주 노영오거리에 세워졌습니다. 뭐 겨울이 벌써 왔구나 하는 느낌도 있고요. 올겨울도 변함없는 온정의 손길 역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나름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좀 많이 퍼뜨리고 싶거든요. 이런 건 공유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혜진 씨는 혹시 그 뭐 아는 정보라도 있으신지? 네,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예, 눈에 들어오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내 모자가족 복지시설인 모자원하고 미혼모 시설인 애서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자원은 이제 모자가정의 이제 어머니하고 그의 이제 18세 미만 자녀들을 돕는 시설이고요. 애서원은 이제 미혼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별, 이혼,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신 분들이 출산 후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이제 안전한 출산과 심신 회복을 돕는 이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서 이제 아이들과 기본적으로 같이 있게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기본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소모품적인 성격의 물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거 이제 많이 입히고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중고 물품 사이트로 거래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던 이제 소중한 물품을 같이 이제 나눈다. 그리고 추억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모자원은 홈페이지는 없어서 유선 문의를 하셔야 되고 애서원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기부 문의도 하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 보통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 이제 집에서도 좀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이 추우면 아, 무슨 아랫집, 윗집, 보일러들 좀 안 틀어없이니, 이것이. 이런. 그 얘기를. 중간에.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웃을 위해서. 올해는 조금, 기름을, 난방비를 좀 아끼지 않고, 네, 많이 좀 틀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야? 아니,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예. 한번 저희 우리 우영팟 패널 이름으로 한번, 좀 모아가지고. 예. 우리 방송에 한번,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 나왔으니까 네, 실행할 수밖에 없는 계획인 것 같고요. 나연 씨는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 봉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1365 자원봉사 참여 신청 사이트라고 이제 구축해놓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가시면 뭐 지역별로, 기간별로, 종류별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선택해서 이제 찾아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연말에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제 도움이 필요한 게 어디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뭐 멘토링부터 뭐 되게 간단한 그냥 시간 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1365 자원봉사 참여 신청 사이트예요. 예, 한번 꼭 한번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예, 강경문 씨. 제가 7년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 30일인데 YMCA 그 앞마당에서 원래는 그 배추 1000포기에서 플러스 100포기를 더해서 1100포기를 담그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인데요. 이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지역 그 사회복지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거든요. 직접 그 김장을 담기면서 그 사랑이 더 들어가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제가 이게 숨겨놨습니다. 이게 몽이 뭐 보였는데 뭘 숨겨놨어요? 다 봤는데 그 뭐예요? 한번 몽이라고, 보여주세요. 몽이라고 저희 그 도시재생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거는 방어고요. 방어. 예.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어 축제가 있기에 그래도 대정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정 많이 놀러 오고 싶다 하고 해서 이걸 한번 조용히 이렇게 놔둬봤습니다. 예. 자원봉사에서 방어 축제까지 많이들 뭐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변의 힘든 곳들 돌아보는 겨울이 되길 바라면서 우영팟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뭐 수시, 정시 발표, 대학 입학까지 레이스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레이스를 미래 뛰게 될 학부모들이 관심있게 보는 이슈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의 자랑스러운 학부모 고지열 씨가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
하면 아마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을 겁니다. 수시전형 얘기가 요즘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발표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대입 정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들러겸수다. 정부가 정시 비율을 늘려 대학 입시 공정성을 높이젠 허는 건디양. 거느리 왕상헌 정시 확대. 요라부는 어떤 생각허염수가? 지금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험이죠. 정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입시 경쟁을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정시 전에 학생들을 대학이 선발하도록 하는 수시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수능에 매몰된 그런 입시 제도 때문에 이게 공교육을 망가뜨린다. 수능에만 과몰입하게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창의적인 인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장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에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맞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참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이 수시 전형이 점점 늘어서 이게 전체의 80%.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의 전체 80%를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의 가장 큰 줄기가 뭔가 하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내 성적,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자기 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학생을 뽑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정유라 씨 그리고 이제 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그리고 조국 전국 사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자녀들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대입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인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계획적으로 스펙을 쌓고 동아리 활동을 관리하고 이른바 케어를 받은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낙오를 하거나 포기를 했던 친구들이 패자 부활이 어렵다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의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정시 확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시 확대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가 일단 먼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종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 고교 그 등급제 서열을 방조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바로 발표한 게 바로 그 자사고 외고 같은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또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자사고와 외고 폐지 관련한 이 내용이 나온 게 뭐냐하면 이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기관이다. 입시 기관으로 변질돼 가지고 여기를 폐지하는 게 이 어떤 정시 확대의 그 선행적인 과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게 과연 이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일괄 폐지가 또 이게 과연 입시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또 이게 적절한지 또 의문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만 대상으로 하겠다. 정시 확대를 밝혔습니다만 추세가 확대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일단 정시 확대를 뭐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찬성 비율이 의외로 제주도가 83.5%로 가장 높더라고요. 물론 반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고요. 지역의 교사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경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봤을 때 그 서울 강남 하면은 학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력도 좋아서 그에 대한 지원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강남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저희 제주 학생들하고 이게 비교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주 지역의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그 서울대학교 그 합격한 거에 대한 통계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 작년에 서울대에 입학한 그 학생 수는 통계상으로 37명입니다.
여기에 이 그 수시와 정시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수시가 28명, 정시가 9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시가 정시의 3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정시가 합격을 돼도 이렇게 합격률이 나올 수가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읍면 지역을 전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국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그 학생부 종합 성적 기준 뭐 전형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13개 주요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도 흔히 말하는 소규모 인문계 그리고 뭐 실업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저희 읍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 학생 수의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있는 그 추세에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다시 시내로 유출되진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지역 인재들이 있잖아요. 고향에 내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주 시내권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시 확대보다 이제 수시가 악용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수험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수시의 취지를 살리려면은 그 꼭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인데 다른 활동은 활동대로 많이 해야 되고 봉사 가야 되고 성적은 성적도 올려야 되니까 야,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시험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읍면 지역 특별 전형 같은 걸로 또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건 또 지역을 생각해서 만든 전형인데 그렇다면 유지가 돼야 하나 저는 진짜 뭐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공정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대입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이라는 게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기준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하는 건데 정량평가라는 건 누가 하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평가자의 주가지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평가 방법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정성평가라는 거는 과연 얘가 얼마나 학업 역량이 뛰어날 것이냐 이제 대학 가서 하려는 전공하고 얼마나 적합할 것이냐 인성이 얼마나 훌륭하냐, 잠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종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이 공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뽑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근본 사태에서 본 건 뭐냐. 그 과정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 불절될 수 있는가. 특히나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과정이 아주 왜곡이 되면서 결과는 더더욱 불절돼버렸다라는 나중에 잡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시가 확대되는 게 조금 고려될 상황이 된 거는 맞다. 그리고 또 뭐 외고 관련해서도 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이성문 교육감이 2025년 외고 자사고 등 폐지에 나는 공감을 한다. 이게 지금 뭐 근본적으로 폐지가 아니라 전환인 것이고 사실상 제주 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어 전공 대학을 가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고3쯤 되면은 이제 다 수능 공부한다. 근데 외국어고에서 한 50%는 외국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좀 앞으로 제주 외고도 일반고로 가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이 그 특수 목적에 딸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비판할 수 있지만 맞아요. 지금 사실은 그 학교들이 그 교육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입시에서 이제 좀 잘못 활용되고 있다면 그건 입시 제도를 이제 정상화하고 손보는 걸 고민해야지 갑자기 그냥 그 학교를 없애는 게 더 간편한 방법일 것 같다라고 접근하는 건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외고 자사고 뭐 국제고와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정말 문제가 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일괄적으로 없애는 거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그 외고나 자사고 폐지가 국회법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또 다음 대통령이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있는 아닌가요? 거죠. 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뭔가 일관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자꾸 시험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정책이 학생들이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는 시험 제도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이제 다양한 선택권이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학군이 있어서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적합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에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제도의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또 미래 10년 후에는 이것 봐라 또 바뀌었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점점 그래도 정상을 되찾아가더라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건강 수명을 비교해봤더니 무려 11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랐는데 제주가 두 번째로 양극화가 심했다고 합니다. 혜진 씨가 가져온 뉴스가 이게 관련이 있죠? 네,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의료 여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많이들 느끼시는 것처럼 현실 체감하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의료 수준이 좀 열악하다고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정말.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이형 소득만 아니랑 이제는 사름덜 목숨까지 조두라사 될 판국이 오다. 떠난 뒤에 비행 의료 환경이 볼침어신 제주 이야기인디양. 돈의 뱅원들이형 제주도는 의료 현실을 졸바로 알앙 콧소리라도 나신 방안을 쫓는 뒤 노력해서 할 거우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입원한 환자가 이제 실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 환자보다 7% 덜 이제 사망을 한 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망할 것 같은 기준이 있는데 도리어 더 10%나 10% 더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결과에 활용된 자료가 뭐냐면 입원 사망비라는 것인데 그 이번 사망비는 이제 기대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 환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이라던가 질병의 중증도를 보고 이제 얼만큼 사망할 것 같은지를 추정하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겠네요. 네네. 근데 이 기준이 어떤 의미로 쓰느냐. 지역별 의료기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점, 예를 들어서 0.84 이하면은 의료 수준 우수하다. 네. 0.84부터 1.0이다. 그럼 보통. 1.0부터 1.16이다. 그러면은 열악. 그리고 1.16 초과면은 이제 매우 열악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임원 사망비를 봤더니 아까 제가 10%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1.1이 나온 거예요. 1.1. 열악. 네,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럼 과연 우리 제주도 분들이 자기 지역 의료기관 믿고 많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나 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를 봤더니 제주시는 이제 84.8 정도가 나왔고 서귀포시는 제주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9%. 네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주도의 그 의료 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의료기관 수준이 좀 부족하다, 열악하다 이런 평가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주도 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없는 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맞아요.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42개가 있는데 종합병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상급 종합병원은 뭐지?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이 종합병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지정한 곳이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위에 있는 병원, 더 좋은 병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를 보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해요. 지정을 하는데, 평가후 지정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진료 기능도 보고, 그다음에 교육 기능도 보고, 그리고 인력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질병 분별, 환자 구성 비율도 보고,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제주도에서는 연내 TF팀을 만들어서 제주대학병원을 상급으로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이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제주대병원도 좀 자구 의사와 함께 좀 적극적인 원조를 받아서 이번에 좀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의 섬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개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 제주시에 사시는 분조차도 그 서울 쪽에 큰 종합병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뭔가 믿어지지 못해서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오죽할까 싶어요. 제일 씨가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혜진님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세종시나 서울시에 있으면은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로 제주의 의료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도 뜻이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참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유출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수술이라든가 진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수긍이 또 돼요. 근데 이게 도의 유출과 관련한 게 이게 지금 총 비용이 지금 이게 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천억 원 중에 일부라도 이게 도내에서 이게 순환이 됐다면 경제적으로도 그게 참 적지 않은 비중일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까도 이제 그 3급 종합병원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연 제주대학교 병원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주대학교 병원의 의지만으로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도내 간호 관련 학과 이 졸업자분들 중에 40% 정도가 도외 지역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신다고 해요. 왜 도외 지역으로 그분들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어떤 보상 때문이겠죠. 제주 지역하고는 이제 한 천만 원 정도가 연봉 기준으로 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니까 따뜻하도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관련해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이분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졸업 후에 그 좀 몇 년 정도는 좀 지역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간호학과 관련된 이런 분들 의료 관련 인원들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요. 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지역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돈을 좀 어떤 일정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주가 의료기관 병상 수와 의사 수도 상당히 열악한 평균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서귀포 지역에 누가 이제 뭐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여기 갔더니 저기 가라. 저기 갔더니 환자 많아서 저쪽 가야 된다.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날까. 그때는 참 원망스러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경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생사의 갈림길,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예. 그 심장마비, 그리고 이제 그런 심혈관 관계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뇌졸중, 뭐 뇌출혈, 이거는 30분 이내에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내가 아닌 곳, 다른 곳, 뭐 예를 들어서 대정이나 성산 지역에서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어떤 일을 이렇게 할까요? 먼저 그러면 119에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앰뷸런스 타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저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같은 경우 퇴근 시간을 그 비켜봤을 때 그 제주 경마공원을 지나게 되면은 제주 시내까지 그 정체가 아유, 이루어지거든요. 아유, 어마어마해요. 물론 그때 앰뷸런스 가는 것도 눈으로 직접 봤고요. 근데 그만큼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뭐 앰뷸런스가 드론으로 변신해서 쭉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도로에서 아 이렇게 했다가 큰일을 당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주도의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중환자실은 현재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중환자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016년 제주 6개 종합병원의 그 병상 수는 135곳에서 해마다 감소해서 지난해 2018년에는 120
곳까지 그 병상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응급 환자는 2014년도 5,600명에서 2017년 1,700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이 중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생존 저기 사망률이 20, 30%에 불과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제주도에서 매해 100명 이상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환자실 문제는 더 이상 필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중환자실 문제가 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고가 장비가 필요한 곳이고 여기에서 일하실 그 의료진을 뽑으려면 상당한 스카우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되고 아니 중환자실을 늘려야 되니까 무조건 늘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럴 때 나라가 좀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가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나연 씨, 네,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중환자 관련해서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의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 이국종 교수님 굉장히 유명해지셔서 그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가지고 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선 이미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갑자기 발생한 중환자를 이제 수송하는 헬기의 문제부터 그 헬기와 같이 이동하는 의료진의 문제 이르기까지 이제 트라우마 센터는 그 대비를 다 해주고 그게 그러니까 늘 적자가 나겠죠. 당연히 거의 대부분 중증 환자인데다가 거의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고가의 되게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한국이 그 시스템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러고 네. 그래서 아까 뭐 의사의 인력 유출 문제도 하셨지만 제주도가 뭐 관광객이나 관광지니까 우리의 수익은 뭐 관광이니까 이러면서 경제개발 논하면서 뭐 관광객 중심으로 모든 뭐 이런 경제 시스템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수치가 그 예인 것 같은데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유입하기 위해 쓴 비용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뭐 도외로 이제 병원을 가기에 쓴 돈이 아까 얼마나 많이 유출이 되고 있나를 살펴봤어요. 1,353억이라고 합니다. 입원 836억, 외래 517억. 그래서 1,3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이제 비행기 값이나 그 숙박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그렇군요. 비용이에요. 어. 그래서 만약 그 비용까지 합하면 2,000억이 넘는 비용이 매해 예, 도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2,000억이라는 이 범위를 이제 뭐 병원 시설이나 병원 인력들에게 좀 쏟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주도민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중증 질환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아야 할 때 뭐 선택하는 병원은 어디냐고 했더니 당연히 이제 서울이나 도의 병원을 33%가 선택을 했고 그 이유로는 의료진의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53%가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주도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이제 원론적으로 의료진 교체나 시설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제주가 그동안 그 의료 관광에 쏟아부은 관심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의료기관에 투자했었더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최소한 병원 갈 걱정은 안 해야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제가 살고 있는 애월은 이 소식 때문에 참 뜨겁습니다. 경문 씨 안내를 좀 해주세요. 예, 모든 골칫거리죠. 예. 집에서 꼭 생겨나는 거. 하지만 안 버리면은 악취가 나고 날파리가 네. 생기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형 전쟁 중인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진 시작한 분리배출제가 넘은 12일부터는 제주시 맨 지역에서도 실시 중이오다. 삼촌들 말씀. 거컬한 제주를 위행 분리배출 철저하게 허여줍사야. 지난 12일입니다. 저기부터 제주 읍면 지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됐다고 합니다. 그 제주시에서는 봉계 쓰레기 매립장 그 대책위원회하고 협의 끝에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한림읍과 애월읍 5개 읍면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됐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서귀포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두 군데가 남았거든요. 그 섬 지역인데 추자면, 우도면. 그래서 추자도와 우도. 이 지역을 뺀 31개 읍면 지역이 이제 모두 쓰레기 분리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2016년에는 111억, 2017년에는 129억, 2018년에는 151억, 그리고 올해는 175억 등으로 4년 동안 총 572억 원이 들어갔고. 왜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의료도 그렇고. 어우, 아까워라.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주민의식,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치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이냐 아니냐, 정착을 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동참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혜진 씨, 어떤 노력들이 뒤따르겠습니까? 자, 이제 저도 주부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 보면 이거 음식물 쓰레기 맞나? 이렇게 버려도 되나? 약간 궁금한 맞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께서 얼마나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알고 실제 버리고 계신지, 말씀만 버린다 하시는 거 아닌지 제가 오늘 엄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혜진의 OX 퀴즈.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셨구나. 아, 또 긴장되네요. 또 제가 저도 이거 하려고 어저께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엄중하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담당하셨으니까 뭐 100점 아닐까? 만점 아닐까? 봅시다. 생각이 되고. 총 5개의 문제를 준비했고요. 잘 들어보시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 돼지, 닭의 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이다. 일반 쓰레기이다. 일반 쓰레기다. 빨리 드십시오. 빨리 드십시오. 이거 빨리 이거. 뼈 자체? 네. 빨리. 오. 네. 아까 컨닝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를 아니고 일반 쓰레기다. 네, 좀 다 시켜드릴 카메라에. 경무 씨 너무 빨리 들지 마세요. 교란 잡죠. 그런 거예요? 나 공부하셨다니까. 저 따라할까 봐 교란 잡죠.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죠. 네, 정답은 옵니다. 그렇다면? 일반 쓰레기가 맞다. 뼈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파뿌리, 고추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 맞다. 오냐, 엑셀 들어주십시오. 파뿌리, 고추 씨. 파뿌리, 고추 씨. 파뿌리, 고추 씨. 공부 많이 하셨네요. 경문 씨만 정답. 파뿌리, 고추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아니 왜. 검은 머리 파뿌리. 그거 먹을 거예요. 많이 드실 거죠? 먹을 거라고요. 네, 그럼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다 드십시오. 네, 먹다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고추장 된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 이건 맞지. 이번은 내가 뭐 그거는 아 맞다.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 고추장 된장인데 그거 정답은 X. 아 커닝했는데 틀렸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우리 우리나라의 장난꾼 문화를 지금 이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다진 마늘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다. 다진 마늘. 다진 아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겠죠. 자꾸 이렇게 이다. 음식물 쓰레기. 나 음식물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라면 스프. 봉지를 뜯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네, 안 먹고 저희가 오래된 것 때문에 버릴 수 있잖아요.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남아있는 스프는 음식물로 버린다. 오냐, 있냐. 당연히 맞죠. 정답은 네, X입니다. 봉지 뜯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정보를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 저희가 막 혼돈을 겪었잖아요. 봤더니 뭐 소, 돼지, 닭뼈는 일반 쓰레기, 그리고 파뿌리, 고추씨, 고추장, 된장 다 이제 일반 쓰레기 어떤 것이고, 다진 마늘도 봤더니 다진 마늘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고, 라면 스프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저희가 많이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려면 홍보가 잘 됐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064120, 휴대폰으로 할 때 064120으로 만덕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리면 좋은지를 저희가 여쭤보고 확인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 언제 뭐 일과 시간 중에만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문의를 할 수 있느냐. 아침,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만 이제 뭐 전문적이어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공서의 예. 일과 시간인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건 일단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06410 만덕120입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 그 주민센터에 만약에 전화를 하셔도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퀴즈를 내신 것처럼 세세하잖아요. 그리고 의외인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아예 120으로 거시는 게 더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경문 씨의 소식이었는데 성적이 괜찮았어요? 네, 제일 하나 네. 틀리셨나요? 이 정도면 뭐 열심히 하셨다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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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은 우리 PD분에게 알아서 네. 수령을 하시고요. 좋아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나연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들이 더 뒤따라야지 정착이 될까요? 그 제주도의 음식물 처리 시설이 그 용량이 110톤이래요. 예.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인데 이미 150톤으로 초과된 지가 하루 발생량이에요. 하루에 150톤이 초과된 지가 오래됐대요. 예. 그래서 이게 읍면 지역으로 이제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더 수거하게 되면 이제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제주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감량기 설치예요. 2017년부터 사실 식당들이나 이런 100인 이상의 이제 음식물을 만드는 곳에서는 이미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감량기를 설치를 해둔 식당들의 그 리뷰를 보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한 7-8시간 건조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식물에 뿌릴 수 있는 퇴비처럼 이제 건조된 형태로 나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양이 대폭 줄어들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이 그 습기잖아요. 예. 눅눅해서 어쨌든 냄새가 나서 부패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량기를 보급해 본 결과 예. 굉장히 만족 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어릴 때도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3억 예산을 들여서 그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감량기를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을 오. 네 이게 한 개당 7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 이사를 보여주시면 35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예. 35만 원만 부담을 하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걱정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가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결국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좋더라. 네, 이렇게 그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떤 식단과 이런 어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도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제주시가 이제 시청 주변 음식점 30곳에서 밥 반공기 주문제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 중에 이제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통 밥이나 이제 국물류의 어떤 찌개나 이제 국물류의 그런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줄이면은 참여하는 업체에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상수도 뭐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어떤 각종 이제 뭐 쓰레기 봉투 지원들 이런 혜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식당 가운데 한 곳을 봐봤어요. 봤더니만 JYP가 생각납니다. JYP. 예. JYP. 밥그릇을 딱 열었는데 공기반 밥반.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약간 오버사이즈 된 사람들은 아니 이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예. 그 원하는 사람만 반공기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손님. 네, 그러니까 저 예. 이거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밥을 이제 추가를 했죠. 예. 추가를 했는데 추가된 것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어쨌든 시책과 관련된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이거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많은 예산 투입도 중요하고 뭐 행정의 노력도 좋습니다만은. 어떤 도민사회라든가 우리 보통 이제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 정책과 관련된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게 참 음식물 쓰레기 처리인데 말이죠. 쾌적한 제주를 위해서 그래도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떠오른 게 상당히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억울했던 여러 을의 목소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반 직장에는 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연 씨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지난 9월에 전공농호 제주 본부에서 그 제주 지역 공무원분들 실태조사, 갑질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조사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에 시행이 되면서 그 직장 내 이제 갑질이 이제 좀 실태 조사도 되고 이제 근절되려는 움직임인데 공무원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전공로에서 따로 이걸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 갑질 경험이 있는 분들이 51%나 됐던 거예요. 많이 넘었어요. 네네, 다들 고충이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 갑질의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요. 뭐 모욕감 중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폭언도 있는데 폭행도 있다고 해요. 네. 사적인 용모를 지시하거나 막말 및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던가 뭐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리고 과도한 의전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갑질을 당했을 때 또 대처법은 어떠냐라고 해서 답을 해주신 게 무조건 참는다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개진한다 정도가 있었는데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또 답도 문제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경직된 제주도의 그 공직사회의 그 문화잖아요. 사실 갑질도 문화라는 게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방식 그대로 이제 다른 업체나 다른 읍면분들에게 일을 주실 때도 이 공무원분들이 이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 주체,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좀 실수를 하시거나 행동을 부주의하게 하시는 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다른 분에게 불편하다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금 어떤 행동까지가 갑질이고 어떤 행동까지가 업무범이고 일회범인지 이게 서로 이제 알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갑질 피해 응답 비율이 50% 넘은 게 되게 충격적이어서 주변에다가 사실 이랬대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공무원들 갑질의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의 응답 비율로 그렇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마 지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이 그 대민 업무를 하실 때 그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이런 걸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민 업무에 대한 어떤 것은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반면 내부는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조직의 폐쇄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인적인 유대가 어떻게 보면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런 행동이 그냥 친근감이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난이었다 뭐 별 생각이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희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예방 훈련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은폐가 아니라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뭐 심리 치료라든가 그리고 그 가해 행위가 있었던 분과의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공유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도내 공무원 사회에서도 서로 조심하는 아름다운 직장 문화, 거기도 직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일반 사회도 워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름도 참 직장 갑질 119라는 시급성이 느껴지네요.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질을 당하신 직장인들이 특정한 이제 직종별로 문제되는 그 특정 행태들을 좀 공론화하는 형태인데 대신에 이제 좀 접근하기 쉽게끔 스태프로는 이제 일반인들 뭐 노무사 변호사들이 2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셔서 SNS를 통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메일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인권센터, 직장갑질 119 이런 플랫폼 이런 게 전부 우리 사회의 갑질이라는 게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한데 뭐 어느 이런 기관들의 목표는 우리가 필요 없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디든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었다라는 것을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조심하는 일단 마음가짐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그 외부의 어떤 응대를 잘 하더라도 내부가 곪아있으면 속빈강정이잖아요. 네, 앞으로 많이 개선이 필요한데 경무시 대저급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답이 저는... 늦어지네요. 센터 사장님, 센터장님 지금 말씀과 갑자기 가령요. 예. 저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갑질 행위는 저 역시 비난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저 비판의 시간? 예. 근데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게 우려할 수준인가가 저는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생각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주 지역 사회, 지역이든 제주도는 사회적 특성이 학연, 지연, 그리고 친인적 관계인 괴담 문화가 있고 그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도 통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질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대는 뭐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녹취가 되지, 촬영이 되지,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으며, SNS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좀 연령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관료주의 지금 있는 뭐 과장님, 국장님 때하고 그때하고 좀 틀리다.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좀 젊은 층하고 이제 관료주의 그때 생각했던 그런 분들하고 서로 이게 안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저기 생각하는 저거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의 차이가 좀 네. 있다. 갑질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사무실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잘하고 있는지 저도 못하고 있는지 대해서. 예, 결과 알려주시고요. 예. 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갑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되게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내가 저 입장되면 어떨까? 그런 고민만 좀 해보더라도 악습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다 됐습니다. 갑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갑질 따위는 도저히 모르는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연 파파파파. 예. 그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그 다섯 개 그 읍면 지역에 총 860개의 종량기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예산이 28억 원이 소요됐거든요. 이거를 초등학교 산수 공식을 대입시켜 보면 요거를 대박 상품 하나 만들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우영팟 주식회사를 차려서 나연 씨는 네. 그거를 디자인 이렇게 하시고 우리 또 부장님은 영업 창출도 해주셨고 작가님들의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면 저는 제작을 하고 그리고 사회자님께서는 그래도 대중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면 아, 돈 좀 벌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